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미국산 갈비살하고 팽이버섯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굶기 때문에 아침엔 탄수화물을 위주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고기, 원래는 고기만 구워서 먹는데 게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야채를 조금 넣어서 먹습니다. 오늘은 팽이버섯이 있어서 팽이버섯하고 이렇게 조리를 해서 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습니다. 요리가 거의 다 돼가네요. 이걸 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먹고 내일 아침에 반찬으로 먹을 겁니다. 먹을 때는 일단 양념 없이 먹고 내일 아침 반찬 나갈 때는 간단한 양념을 해서 그렇게 먹을 계획입니다. 냉동에서 보관했던 고기라서 물하고 야채에서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하려고 하면 수분을 다 날리고 이 소고기 기름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튀겨지듯이 이렇게 구우면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소갈비살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기름이 엄청나죠? 저는 양념한 거를 잘 먹지 않는데 양념한 음식은 보면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에다가 바로 양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걷어내지 않고 양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맛있기 때문에 양념한 음식의 고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고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포화지방산이라서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조리를 하시면 이 기름을 최대한 걷어내고, 뭐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